자, 여기 등비수열에서 등비수열이 수렴한다 했으니까 공비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작거나 같다. 그럼 여기 중간에 적어야 될게 가우스. 아, 이죠. 근데 가우스는 정수잖아. 그럼 가우스 될수 있는 이 정수, 가우스 전체는 뭐가 되겠다? 0이랑 1이 되겠죠. 그러면 가우스가 0 되는 경우는 0, 1인 거고, 가우스가 1이 되는 경우는 1, 2가 되니까. 결론적으로 R의 범위는 0에서부터 2 사이가 된다. 이런 의미로 볼수 있죠. 위해가지고 생각해보자. 기억. 2분의 R 범위가 뭐죠? 여기다 2분의 1을 할 겁니다. 2분의 R은 0에서 2분의 R 1. 얘는 공비에서 수렴 범위에 들어있잖아. 그럼 얘는 수렴하겠죠? 그 다음에 니은 R분의 1은 이거는 뭐 범위로 할 필요도 없죠. 예를 들어서 이 범위에 있는 것 중에 R 좀 작은 거 해볼까? R이 2분의 1이면 2분의 1은 이 범위에 있죠. 그러면 R분의 1은 2가 되니까 얘는 수렴 범위를 벗어나죠. 얘는 그래서 수렴 안 하죠. 발산할 수도 있다. 그래서 니은은 아니고 디귿은 자, 디귿에서 공비는 이거 제곱이죠. R-1의 제곱. 이 범위가 궁금한데, 자, 여기 순차적으로 가봅시다. R 범위가 0에서부터 R이 2라 그럽니다. 그러면 여기서 1 빼자. 마이너스 1은 등호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R-1 되고, 1 되고, 이렇죠. 그러면 얘를 제곱하면, 얘가 0이 될수 있으니까,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고, R-1의 제곱. 마이너스 1도 제곱하면 1될수 있고, 1도 제곱하면 1. 여기는 등호 없지만, 여기서 등호 생기겠죠. 자, 그럼 이 생각해보자. 얘는 수렴 범위에 있을까? 수렴 범위가 뭐지? 마이너스 1에서부터 공비가 1 사이 여기에 있나요? 지금 이거 물어보는데, 수렴 범위 들어있네. 그럼 얘도 수렴하겠네. 그래서 얘도 수렴하겠다.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수렴할 것 같아.